안녕하십니까. 유장프 유민상 장가벌기 프로젝트 코너의 유민상입니다. 유민상! 유민상! 자, 제가 여기서 폭탄 선언 하나 하겠습니다. 저 이번 연도 솔로 대첩에 참가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나가서 꼭 좋은 짝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저기 선배님, 네? 이거 진짜 말려야 됩니다. 솔로 대첩 나가서 눈 맞으면 이 코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야, 한심한 놈아. 솔로 대첩 나가지. 근데 뭐? 뭐 없어. 이 형 2년 전에도 솔로 대첩 나갔어. 여자랑 안 됐어. 뭐 됐는지 알아? 솔로 왕 됐어, 솔로 왕. 그러니까 2년 전 솔로 대첩에 3대 악재가 뭐야? 첫 번째, 남자만 많이 온 거. 두 번째, 여자보다 비둘기가 많이 온 거. 세 번째, 이거. 이게 온 거야. 근데 뭐가 걱정이야? 아닙니다, 선배님. 이번에는 남자 반, 여자 반 성비 맞춰서 제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하, 네가 제대로 안 읽었구나. 봐봐. 35살 이하만 가능이야. 저형 몇 살이야? 36살입니다. 주최 측에서도 단단히 준비를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이 솔로 왕한테 충성을 다하면 돼. 대단하십니다, 전하. 뭘 전하야? 전하 같은 소리. 야, 홍현호. 예? 너 뭐야, 네 사진 들고 뭐 하는 거야? 아, 포털 사이트 프로필에 제 사진이 안 나와서요. 저 이걸로 좀 써주세요. 여기가 그런 거 하는데요? 유민상! 그런 거? 유민상! 그런 거 하는데 여기가? 여러분, 얘네들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도 저를 응원해 주기 위해서 오늘은 저희 후배 개그우먼, 미녀 개그우먼 두 분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민상 선배의 절친한 후배 박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입니다. 네, 여러분, 유민상 선배가 알고 보면 진짜 자상한 분이거든요. 아, 맞아요. 원래 보통 선배님들이 후배들 생일 잘 모르시거든요. 아, 근데 지난번에 제 생일에 유민상 선배님께서 축하한다고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와, 대박. 아, 진짜로 최고예요, 최고. 최고. 선배, 응? 근데 남자친구 없지 않나? 응. 한번 만나봐요. 어? 한번 사귀어보라고. 그러니까 유민상 선배 만나보라고. 어? 둘이 한번 연애해보라고. 어? 저기 됐어, 됐어. 네, 선배님 파이팅. 야, 잘 들리잖아. 너 잘 들리잖아. 야, 쟤네 근데 저기 일부러 그러는 거지. 저게 진심은 아니겠지? 어? 왜 따라해? 유민상! 유민상! 왜 따라해? 아니, 정말. 아, 근데 선배님, 네? 지난주 방송에서 한지민 씨 언급하고 기사가 많이 났는데 혹시 한지민 씨한테 연락 없었습니까? 무슨 소리, 한지민 씨가 무슨 나한테 연락이 왜 와요? 아직은 안 왔습니다, 아직은. 저기 선배님, 여자는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러다 한지민 씨랑 잘 돼서 이 코너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야, 야, 한심한 놈아. 너 지금 웃겼어, 어? 야, 한지민 좋아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냐? 한지민 좋아하는 사람이 천 명이면 이 형 천등이야. 무슨 소리야? 만 명이면 만등이고. 아니, 그래도. 야, 그래도 걱정이 돼? 그럼 내가 네 걱정 한 방에 날려줄게. 한지민이 이상형이라고 말한 남자가 유미상 말고 연예인이 한 명 더 있어. 어, 그래? 소지섭. 와. 봐봐. 봐봐, 이거 봐봐. 어때?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푹 자라. 이만 끝내자. 유민상 장가벌기 프로젝트 화이팅!